버클 채우라고. 안전벨트 매시라고요. 버클업. 오케이. 자, 그래서 먼저, 아이고야, 그렇군요. 선생님이 역시 멍텅구리입니다. 뭐 말씀드려야 될 거가 있는지 쭉 얘기하겠습니다. 자, 챈스는 기회란 뜻인데요. 같은 말은 opportunity가 있다는 거. 영영풀이에도 나올 겁니다. 챈스의 영영풀이에 opportunity를 선생님이 빼놓지 않았고요. 오케이, 챈스만 아시지 마시고, opportunity란 단어도 앞으로 많이 만나날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컨디션은 뭐 컨디션 좋다 나쁘다 할때 그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쿡은 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얘기했던 단어 줍니다. 뭐 중1 때 여러분들이 뭐 반편성 고사할 때이 쿡이란 단어 맨날 냅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인다는데, 보통은 ER 붙어서 사람 만드는데 얘는 쿠커 하면 무슨 뜻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쿠커가 요리사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시험 문제 많이 이미 나왔던 거고, 예방접종 충분히 하셨을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device라는 단어 조금 어렵지만 뭐 나오고 있습니다요. 뭐 medical device는 뭘까? medical device. 그렇죠. 의료 장비 같은 걸 얘기하겠죠. 뭐 산소 호흡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여기 있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걸 보고 medical device 딱 있으면 써먹어야 돼. 승빈이 오늘 와야 되는데, 시험 안 치는 건데, 그래? 승빈이요? 왜요? 모르고 있어요? 승빈이 전번에 아파가지고 바로 수업 빠져가지고 시험 안친거 있는데, 가져가라고. 카톡으로 얘기했는데, 승빈이 지금 어딨어? 수학, 헐. 마침 7시야? 그럼 내일 일찍 오세요. 내가 구글 클래스룸에 얘기해 놨는데.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단어는 disease. 오케이. disease는 질병이라는 뜻으로, 뭐 똑같다고 돼 있는데, illness하고 같다고 했는데요. 뭐 똑같진 않습니다. 만약에 illness하고 똑같다면, 이거하고도 똑같아야 되겠네요. sickness. 그게 비슷한 단어입니다. 뭐 다들 우리말 해석으로는 질병, 아픔 뭐 이런 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disease. 자, illness하고 sickness 어떤 공통점이 보이는데, ness가 붙어서 명사가 되고 있어요. 떼버리면 형용사가 되죠. ill 어떤 아픈, sick도 아픈. 근데 이거는 이제 질병으로 아픈 걸 보통 ill이라고요. sick은 그냥 뭐 원인 모르게 아픈 거, 몸이 안 좋은 걸 sick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똑같은 단어는 아니고 비슷한 단어다, 이런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주요 표현 중에 부탁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니까, 그 중에 can you do me a favor? 할때 나오는 favor입니다. favor. 오케이. 자, 호의라고 되어 있는데, 제발 호위하고 구분하세요. 이거는 뭐, 가드 쳐주는 거죠. 가이드 해주고, 그 다음에 가드 해주는 게 호위고요. favor는 좋은 마음으로 뭔가를 해주는 걸 보고 호의라고 얘기합니다. 예, 보통 can you do me a favor? will you do me a favor? would you do me a favor? could you do me a favor? 이런 거 하고 쓰이겠죠. 또는 can I ask you a favor라든지 can I ask a favor of you랑 쓰입니다. 예, 그다음에 generation. 뭐 generation gap 하면 뭘까? generation gap. 그렇죠. gap이 틈, 차이란 뜻이니까 generation gap 하면 세대 차이를 generation gap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자꾸 드립치면 여러분들 generation gap 느껴진다고 그러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하이힐 아시죠? 하이힐. 그렇죠. 높은 뒤꿈치를 갖고 있는 신발을 하이힐이라고 하죠. 얘랑 발음이 비슷한 힐이란 단어인데, 힐은 뭐예요? 얘는 엉덩이죠. 아이고, 그렇습니까? 힐은 엉덩이고, 힐은 뒤꿈치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인벤션은 파생어들을 알아둬야 됩니다. 인벤션은 명사로서 발명품이고, 동사 invent, 발명가 inventor 같은 것들이 있다. 여기에 er이 아니고 or이라는 것도 주의하세요. inventor. 오케이. 그 다음에 invent하고 여러분들이 뭐 중딩들이 많이 헷갈리는 단어가 in, 그렇죠. invite의 뜻은 이건 초대하다죠. 초대하다 하고 invite하고 invent하고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인바이트 같은 경우에 명사 이것도 파생어가 중요한데요. 초대라는 명사형은 invitation이 된다는 거. 뭐 I의 발음이 E로 바뀝니다. invite였는데 invitation. 초대하다, 초대. 됐습니까? invite, invitation. invent, invention. 오케이, 그 다음에 lesson 하면은 뭐 수업, 과 이런 뜻도 있지만 교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레슨이 교훈이라는 뜻도 있다. 옆에 지금 레슨 받는 친구도 있죠. 수업 받는 피아노 레슨, 피아노 교훈은 아니고 수업이겠죠. 오케이, 그다음 material 재료 소재라는 뜻입니다. material에 속하는 건뭐 우드라든지 뭐 스틸이라든지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에 속한다? material에 속하겠죠. 됐습니까? 목재죠, 철제. 플라스틱 이런 것들, 뭐 이외에도 뭐 클러스 같은 거 이런 것들, 페이퍼 이런 것들도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매트리얼에 들어갈 수, 분수 관계, 집합 관계에서 포함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프레셔 하면 압력이죠. 프레셔 센서 한번 보겠어요? 프레셔 센서, 압력 감지기를 얘기하겠죠. 프레셔 센서, 압력 감지기. 그 다음에 pressure 같은 경우엔 파생어가 press가 있죠. press의 뜻은 그렇죠, 누르다라는 뜻이 있죠. press 누르다, pressure 압력. 뭐 press는 또뭐 언론기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뭐 그런 것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project는 잘 아는 단어죠. 과제 계획 project. 오케이, 뭐 비슷한 말로는 뭐 태스크란 단어가 있습니다. 태스크가 임무, 뭐 해야 할일 이렇게 얘기하죠. 오케이, 태스크, 프로젝트 비슷한 뜻이고요. 그다음에 세이프티 안전이란 명사고 형용사형 세이프, 안전 아니고 뭐 세이프리는 그 뭐겠어요? 세이프리. 그렇죠. 형용사에 ly 붙였으니까 부사되겠죠. 안전하게가 되겠죠. 어찌시가 되겠습니다. 안전하게. safety, safe, safely. 파생어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sensor 나오는 sensor. 감지기 sensor. 뭐, sense라는 단어는 뭐겠어요? sense. 감지하다라는 뜻이겠죠. 감지하다, 느끼다. 이렇게. 됐습니까? sense의 기계 명사형이 sensor가 된다는 거. 보통 이제 뭐 다음 중 관계가 다른 것을 할때 인벤터하고 센서는 같은 관계일까요? 다른 관계일까요? 다른 관계죠.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됐습니까?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다음 중 단어의 관계가 뭐 같은 것은 다른 것을 할때 OR로 끝나는 사람들 쭉 하다가 센서가 나오면 이건 사람 아니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센스 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센스 있게. 됐습니까? 네. 센스 뭐 센스 이거는 감각이란 뜻이죠. 감각. 그러니까 어드바이즈 하면 동사죠. 어드바이스 하면 명사죠. 그것처럼 센스 센스 S는 동사고요. C는 명사라는 거. Five senses 한번 보겠어요. Five senses. 그렇죠. 오감을 five senses라고 그러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shock는 뭐 충격이라는 뜻도 되고 동사로도 쓰이죠. 무슨 뜻이? 충격을 주다 하니까 쇼킹은 충격을 주는, 쇼크는 충격을 받으니 되는 거죠. 쇼킹 뉴스, 쇼킹 뉴스를 듣고 I am shocked. 오케이, 그다음에 시그널, 뭐 시그널 보내, 뭐 이런 노래가 있죠. 그러니까 오케이. 참고로 이런 단어도 있는데 얘는 사인이라고 있죠. 사인의 뜻은 뭡니까? 어떤 그뭐 연예인들한테 사인 받는다는데 그건 사실은 콩글리시고 잘못된 거예요. 이건 서명이라는 뜻인데요. 선생님, 연예인들한테 서명 받는 거 맞잖아요. 그건 오토그래프라고 했나? 오토그래프. 오케이, 뭐 이건 서명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시그널 비슷하게 생겼지만 뜻은 좀 관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트라이얼 앤 에러가 시행착오인데요. 그럼 트라이얼의 뜻은 시도란 뜻이죠. 해보는 거. 에러는 그렇죠, 실수란 뜻이죠. 그렇죠, 실수 착오를 에러라고 하고. 그러니까 시도해보고 그리고 또 실수도 겪고 사고도 해보고. 우리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뭐 한다 그럽니까? 그렇죠, 성장한다, 발전한다, 디벨롭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Try and error 이 단어.
트라이얼 앤 에러는 안 만들어봤죠? is입니다 이거. 선생님 A and B면 day 아닙니까? 이거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시행착오 단수 취급한다라는 거. 오케이. 뭐 이런 단어 뭐 바늘과 실 이런 거 단수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needle and thread 이런 식으로 해서 jam and butter 이런 거, jam and butter 이런 것들 단수 취급합니다. jam and bread 참, jam and bread 이런 것도 단수 취급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volunteer. volunteer는 알아둬야 될게 자원봉사도 되고 자원봉사자도 되고 자원봉사하다도 됩니다. 끝에 단어가 er로 끝나니까 보통 이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에 er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때문에 자원봉사자까지도 이 volunteer가 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volunteer가 이세 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문장 속에서 조심해야 될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명사들 쭉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자 여기에 발음 기호보면 이렇게 돼 있죠. 똑같이 쓰고 발음을 이렇게 하면 뭐라고 했고 close라고 했고 close의 뜻은 닫다예요. 근데 똑같이 쓰고 close라고 읽으면 이런 뜻입니다. 그럼 close friend야. Close friend. 됐습니까? 얘는 S를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풍자가 달라집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도 주의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close friend가 아닙니다. 다따 친구가 아니고 close friend 해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발음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거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형용사죠. close friend 이렇게 쓰니까 close 어떤 friend, close friend. 형용사 어떤 시. comfortable. comfortable sofa 이렇게 쓰이겠죠? comfortable sofa 편안한 소파. 반대말은 uncomfortable 불편한. 그러니까 그러면 comfortably는 당연히 뭐겠어요? comfortably 그렇죠. 편안하게라는 뜻이겠죠. comfortably 됐습니까? uncomfortably 하면 불편하게가 되겠고요. 그래서 형용사에 ly 붙이면 어찌시가 된다는 거. 편안하게 comfortably 됐습니까? 그러면 lie down comfortably예요. lie down comfortably예요. lie down comfortably예요. lie down comfortably예요. Lie down comfortably. 그렇죠. lie down이 눕다. 그럼 어떤 눕다야? 어찌 눕다야? 어찌 됐습니까? 근데 lie down on comfortable sofa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lie down on comfortable sofa 하면 어떤 침대 위에 comfortable한 침대 위에 lie down 누워 있다라는 뜻이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elderly는 나이가 드신 연세가 지극하신 이런 뜻입니다. 뭐 비슷한 말은 똑같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 비슷한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형용사 파트에서 이제 이런 단어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살짝 알아둬야 될게더 플러스 형용사라는 겁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요. 자, the elderly 하면 사실은 좀 이상합니다. 더는 명사 뒤에 와야 되는데 지금 형용사 뒤에 왔습니다. 근데 얘가 the elderly가 뭐하고 뜻이 같다 그랬더라? elderly people하고 같은 뜻이라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더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 people입니다. 이걸 보고 더 플러스 형용사라고 합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 하면 형용사 people이란 뜻이다. The elderly 하면 elderly people. 나이 드신 분들이란 뜻이에요. The elderly. 그러면 더 rich 하면 뭐겠어요? 더 rich. 그렇죠. rich people이란 뜻이고요. 그렇습니까? 부유한 사람들. 그래서 더 형용사는 형용사 people이라고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important 중요한이죠. 네. unimportant가 반대말이에요. 중요치 않으니 뭐라고요? unimportant 됐습니까? 이런 것들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누가 기억하는 거라고? 입이 기억하는 겁니다. 뭐 방법이 없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도록 하세요. 됐습니까? 이게 장기 기억 곡선이죠. 됐습니까? unimportant 중요하지 않은.
그 다음에 lost. lost는 원래 lost는 이제 lose로부터 온 겁니다. lose의 세 번째 녀석이에요. 입장 바뀐 어떤 시. 얘가 잃어버리다니까 실종된이고요. 같은 말은 뭐가 있다? missing. 그렇죠. missing 있는데 조심해야 될건 얘는 ing형이고 얘는 pp형으로 똑같은 표현을 한다는 거. lost하고 missing. 그러니까 lost dog, missing dog 전부 다길 잃은 개를 찾는 어떤 뭐 포스터겠죠. 그러니까 미스트하고 lost하고 미싱하고 같은 뜻이라는 거. 오케이. 그다음에 perfect, 뭐 perfect 완벽한이고요. 같은 말은 complete. 근데 complete는 완벽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완성하다. 동사로도 쓰입니다. 보통 좀 오글거리는 팝송 노래 가사에 You complete me 이런 가사가 많이 나와요. You complete me 한뭔 소리예요? 너는 나를 완성했다. 그렇죠. 넌 나를 완성. 네가 없으면 나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있습니까? 오케이, complete, perfect 같은 뜻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Perfect score, 뭐 complete score 하면 완벽한 점수를 얘기하겠고요. 그다음에 proud는 얘만 알아둘 게 아니고요. 오케이, 뭐로? be 그렇죠. Be proud of로 꼭 알아두세요. 누구누구를 자랑스러워하다. I am proud of you. 난 네가 자랑스러워. 전치사 of를 쓴다는 점 때문에 be proud of you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pride는 옛날에 뭐 기아에서 나오던 자동차 이름이기도 합니다. Pride, 자랑 또는 자부심 이런 뜻이에요. Pride가 넘친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자부심이 대단하다. Pride. 그 다음에 trusty, trust가 신뢰, 믿음도 되고 믿다도 됩니다. 동사, 명사 되는 경우 많죠. 명사와 동사의 뜻을 trust가 모두 갖고 있고요. 예의 형용사형, 보통 이제 뭐 rainy, 비 오다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rainy가 형용사 되듯이 trust에다가 y 붙이니까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trusty dog 한 번에 trusty dog. 오케이, 이런 뜻이겠죠. 믿음직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worse. 여기에 얘하고 얘 공통점이 있네요. lost하고 worse의 공통점은 뭐를 앞에다 넣어서 동사의 표현을 쓴다? get을 넣어서 동사 get lost, get worse 이렇게 동사 만듭니다. get lost 하면 뭐 하다겠어요? get lost. get lost. 길을 잃다. get worse는 심해지는 거죠. 악화되다, 안 좋아지다. 있습니까? 그럼 get worse. 얘, worse의 반대말도 해야 되겠네. worse의 반대말은 better죠. 그 말은 worst도 그렇고 better도 그렇고 원급이다, 비교급이다, 최상급이다, 비교급이다. 그러면 bad는 뭐가 원급이었더라? bad하고 하나 더 있었는데요. ill. bad, worst, 최상급 뭐였더라? bad, worst, worst였죠. ill, worst, worst. 똑같은 거 씁니다. 얘는 나쁜이고요. 얘는 아픈이죠. 그러니까 전부 똑같은 배드하고 1이 똑같은 비교급 더 아픈 가장 아픈. 그럼 배러는 원급이 뭐였더라? 굿하고 하나 더 있었는데 well 됐습니까? 그 다음에 최상급은 베스트가 있었죠. 그렇죠. 굿 베러 베스트 웰 베러 베스트 이렇게 했었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굿 베러 베스트 뭐웰 베러 베스트 배드 워스 워스트 일 워스 워스트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형용사 부사들 살펴봤는데 거의 다가 아니고 전부 다가 형용사네요. 근데 부사는 하나도 없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perfectly 한번 해서 perfectly. 그래서 completely도 똑같겠죠. 완벽하게 completely 완벽하게 뭐 ly 형용사에 ly 붙여서 perfectly나 completely 하면 부사가 된다는 거. 과연? 오, 뒤에 다리 길어.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하다시로 넘어갑니다. break, broke, broken. 우리가 여러분들 초등학교 6학년 때 겨울방학 때 열심히 했던 거죠. 네, 그게 어려울 거 없을 거고요. 브레이크는 부러뜨리다도 되고, 부러지다도 됩니다. 오케이. 지금 뭐하고 뭐의 뜻을 모두 갖고 있다? 그렇죠. 자동사와 타동사의 뜻을 브레이크가 모두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러지다 일때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네. 자동사죠. 오케이. 목적어를 가질 수 있을 때 타동사라고 그랬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무엇무엇을 이란 말과 어울리면 타동사란 말입니다. 오케이. 무엇무엇을 부러뜨리다. 나무를 부러뜨리다. 이렇게 목적어를 가질 수 있을 때 타동사랍니다. 부러뜨리다란 뜻으로 쓰일 땐 타동사. 부러지다란 뜻일 때는 자동사. 자동사, 용어 자체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기억에 잘 남지도 않죠. 하지만, 알아두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몇 번째 얘기했냐? 일곱 번째 얘기. 아니죠. 사실은 열번 넘었는데요, 저. 오케이. Break, broke, broken. 오케이. 입장 바뀐 어떤 시겠죠, broken. 그 다음에 create. 만들다, 창조하자고. 얘 파생어를 많이 알아둬야 되겠죠? 일단 명사형은. 그렇죠. creation. 그 다음에 이 행동 하는 사람. creator 그렇죠.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러면서 요즘 인기가 있죠. 그 다음에 창의적인. creative creative. 그러니까 이런 파생어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create. 뭐, 의미는 make의 뜻입니다. invent의 뜻도 있고요. 뭐, create하고 invent하고. 같은 뜻으로 없던 존재하지 않던 것을 만든다는 의미니까 invent, create, 동의어라는 점도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invite 나왔네요. invite는 아까 전에 invite는 invent하고 구분하시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명사형은 뭐였더라? invitation이라고 했죠. i의 발음이 e로 바뀐다 했습니다. invitation이 아니고 invitation card. 초대장이죠. invite, invitation. i의 발음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respect. 뭐, respect는 뭐요? 뭐, 힙합 관련된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죠. respect 한다. 맞습니까? 이러면서. 맞습니까? respect. 맞습니까? 존경이라는 명사로도 쓰입니다. 존경, 명사로도 쓰인다. 그 다음에 send, sent, sent죠. 그럼 send는 이런 뜻이니까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그렇죠. 무엇무엇을 보내다라고 하죠. 그 말은 목적어로 가질 수 있다는 얘기고 그때 타동사란 얘기입니다. send, sent, sent. 세 번째 녀석 sent는 보내진, 발송된 이런 뜻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succeed. succeed는 성공하다입니다. 성공하다. 근데 succeed는 그냥 이렇게 익히지 마시고요. succeed in 이라는 표현입니다. succeed in creating 뭐 아까 succeed in it 뭐 이렇게 할 건데요. succeed in the mission 할까요? succeed in the mission. succeed in the mission 한번 뜻이겠어요? 그렇죠. succeed in the mission 이렇게 하면 미션을 성공하다는 뜻인데 그러면 succeed는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그렇죠. 이럴 때 자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있어야지 목적으로 가질 수 있단 말이야? 전치사가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arrive 같단 얘기야? reach 같단 얘기야? arrive 같단 말입니다. arrive 구미야? arrive in 구미야? arrive in 구미 하듯이 succeed도 무엇무엇을 성공하다 할 때는 succeed in 쓰고요. 뭐 여기에 동사가 오고 싶어. 그렇죠? 좀뭐 피자 만드는 것을 성공하다 할땐 succeed in. making pizza 그렇죠.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가 와야 된다 했죠. succeed in making pizza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사 타동사가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요. 자, 분명히 무엇무엇을 성공하다는 그러니까 뜻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뜻만 가지고는 무엇무엇을 성공하다 되잖아요 선생님. 그래 되는데 그러면 그 임무를 성공하다 이렇게 할때 succeed the mission이면 얘가 타동사일 텐데 그게 아니고 succeed in the mission, succeed in making pizza 이렇게 써야 돼. 그래서 얘는 자동사야.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것들이 할게 되게 많아요. 할게 자동사 타동사 구분할 거할게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자꾸 여러분한테 이 그래프를 그리도록 하는 건데 succeed는 여러분 처음 만났죠. 자 그리고 succeed 같은 경우에는 파생어 명사형 success 그 다음에 형용사형은 뭐였더라? successful successful의 뜻은 성공적인
성공적인 이런 뜻이란 말이죠. Successful mission. 성공적인 임무. Successful project. 쓰겠죠. 성공적인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succeed는 내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고 성공하다란 뜻만 있는 줄 알았더니 뭐 하다란 뜻도 있다라고 만나게 될 거다. 계승하다. 나. 윗사람이 하던 것을 이어서 하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1 되면 만나게 될 거니까 고1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쵸? 전혀 공감을 못 얻었네요. 오케이. 그래서 successive란 단어가 있는데 그게 계승하는 이란 뜻인 거.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support, 지지하다, 뒷받침하다, 뭐 supporters 뭐 이렇게 쓰죠. 지지하는 사람들, supporters, 뭐 누구누구 뭐 누구누구 뭐 팬들을 supporter라고 얘기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teach, taught, taught 하고 뭐 think, thought, thought, thought 하고 그 다음에 얘는 뭐였더라? through 였죠. through. 네? 아 이거 아십니까? through 뭐뭐를 통하여죠. 이거 뭐뭐를 통하여, 뭐뭐를 통과하여. 오케이. 스펠링들 헷갈리지 마세요. 뭐 뭐를 통하여. 본문에 우리 하다 보면 이 through란 단어가 나옵니다. 뭐뭐를 통하여라는 표현이 대화 파트에 나와요. 스펠링 뭐 생각 뭐 이거 뭐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배웠는데 얼마 전에? 더우. 더우가 뭐였더라? 그렇죠. 비록 뭐뭐이지만. 아우, 짜증나게 생겼다, 애들. 그치? 네. 됐습니까? 오케이. through잖아, through. 리얼이 들어있습니다, through는. 리얼이 들어있어야죠. 얘는 더우입니다, 더우. 비록 뭐뭐이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이 이 단어들을 학교 다닐 때 선생님도 엄청나게 헷갈려 했어요. 누가 자꾸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분들한테도. 네. 됐습니까? 오케이. teach, taught, taught. 헷갈리지 마시고요. understand, understood, understood. 이해하다죠. stand, stood, stood 하고 3단 변신 거의 비슷하고요. water가 동사로도 쓰인다는 거. 물주다. water the plants. water the plants. 이렇게 쓰니까 water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 그렇죠. 됐습니까? water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을 그냥 가지잖아요. 됐습니까? water the plants. 타동사라는 거. 뭐 워러가 물이란 뜻이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워크에 전번에 선생님이 뭐 얼마 전인 것 같네요. 워크 아 1학년들한테 했던가? 그건 아 1학년들한테 했구나. 워크의 다양한 뜻과 이 문장에서 뜻을 찾아보라고 1학년들한테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예 여러분도 해볼까요? 워크가 명사로서는 무슨 뜻도 있고 일 이란 뜻도 있고 작품이란 뜻도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동사로서 뭐하다 일하다. 그 다음에 작동하다. 그 다음에 효과가 있다. 뭐 효과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려면 This medicine works well 이렇게 쓰이겠죠. This medicine works well. This medicine works well 하면 뭐 드시겠어요? 이 약이 잘 듣는다. 그렇죠. 이 효과가 이 약이 This medicine이 works well 한다는 얘기는 일을 잘한다. 약이 일을 잘한다는 얘기는 효과가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be effective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do something이란 뜻도 있고요. 됐습니까? 이게 뭐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뭐 선생님이 이거 구분하는 거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가 뭐냐면 work가 이 문장에서 무슨 뜻으로 쓰였냐라는 거 자꾸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출제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보통 일하다 이런 뜻일 때는 앞에 보통 사람이 오겠죠. 그렇죠? 하지만 작동하다라든지 효과가 있다 이런 뜻일 땐 주어가 사람이 아닌 게 주로 오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뭐 그 외에도 일이란 뜻일 땐 셀 수가 없지만 작품이란 뜻일 때는 셀 수가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런 것들도 워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두어야 할 점들입니다. 오케이. 동사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수거들 봅니다. Online norm. Online norm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 그렇죠. 얼마나 오랫동안 이란 질문에 대한 답이죠. 밤새도록. 그 다음에 be in shock 하면 충격을 받다죠. 그쵸? 그 다음에 뭔가 필요한 게 있다. needed.
be in need 하겠죠. be in need. 여기 뒤에다가 뭐 돈이 필요하다고 싶어 be in need of money 하면 되겠죠. 그래서 be in 명사. 이게 여기에 명사가 옵니다. 명사가 오면 마치 이게 충격을 주는 거야, 충격을 받는 거야. 오케이, 충격을 받던데요. 그러면 in shock 대신에 지금 뭘 쓸 수 있다는 얘기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지? 그렇죠. 쇼크들을 대신 써도 된다는 거죠. be shocked나 be in shock나 전부 다 충격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예, 대출 안 받고요. be in shock, be shocked. 그 다음에 cheer up. cheer up 하면 이제 뭐 그녀를 격려해 줘라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네. 그렇죠. 그녀를 격려해 줘라 라는 표현은 그렇죠. cheer her up. 이 얘기 왜 한다? 얘가 뭐다? 그렇죠. 이어 동사라는 거. cheer up her는 안 된다. cheer her up. 하지만 my sister 이런 거 넣고 싶으면 cheer my sister up, cheer up my sister. 둘 다 된다. 이어 동사라는 점 주의해라. 그럼 cheer up이 이런 거면 포기하다는 뭐죠? give up. give up. 업이 들어가네요. 업이 들어가면 이게 업이 무슨 뜻이냐면 completely 라는 뜻입니다. completely가 뭔 뜻이었더라? 완벽하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라는 뜻이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완전하게. completely up. 그래서 우리 학원 이름이 UP 영어죠. 됐습니까? 완전 학습하시라고요. 완전하게 배우시라고요. cheer up. 그 다음에 이제 feel like doing 인데요. feel like doing 할 때 이 like는 무슨 뜻으로 쓰인 like다? 뭐처럼. 그쵸. 뭐뭐처럼이니까 뭐뭐 할 것처럼 느끼다 이렇게 씁니다. 여기에 doing은 둘 중 뭐? 그쵸. like가 지금 뭐뭐처럼이면 뭐란 얘기고 전치사란 얘기고 전치사 뒤에 ing는 무슨 자격으로 왔다? 동사 자격. 동명사 자격으로 왔죠. feel like doing. 근데 feel like doing은 같은 표현이 뭐가 가능합니까? want to do, would like to do 하고 같네요. want to do 하고 feel like doing 하고 같은 뜻인데 하나는 doing만 좋아하고 하나는 to do만 좋아하죠. feel like doing, want to do 같은 표현 할 때 쓸 수 있다. want는 뭐 같다 했더라? would like 하고 같다 그랬죠? like하고 would like는 다르다 이러면서 얘기했었습니다. like는 좋아하지만 would like는 원하다 라는 뜻으로 익혀두시는 것이 좋겠다. I'd like to go there. I feel like going there. 거기 가고 싶다라는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 get lost. 길을 잃다인데 그러면 모두 같은 뜻이다. get missing. get missing도 길을 잃다겠죠. missing, get lost. 하나는 ing형 형용사수 get 뒤에 어떤 시 온 경우입니다. lose, lost, lost 중에 세 번째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인데 get 뒤에 어떤 시, get 뒤에 어떤 시 어떤 상태가 되다. 그 다음에 give a a bath 겠죠. give a a bath. 여기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니까 give a bath give a bath to a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사형식인 거예요 지금. give a a bath. a에게 누구에게 간접 목적어 a에게 직접 목적어 무엇을 목욕을 주다. a한테 목욕을 주면 a를 목욕 우리말스럽게 하면 a를 목욕시키다가 되고 같은 표현은 give a bath to a. 우리 사형식 3형식 하는 거 다 배웠잖아요. 어떨 때 to 쓰고 어떨 때 for 쓰고 어떨 때 of. 어떨 때 of 썼더라? ask. 그렇죠. ask AB를 ask B of A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것도 이과의 대화 파트에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ask를 of 쓴다는 거. give up. 오케이. 그러면 give up. give up. 그것을 포기하다? give it up. give it up 하겠죠. 그 다음에 give up은 누구처럼 발탄해내요? give up은 누구처럼? 그렇죠. enjoy처럼. 오케이. 그래서 피자 만들기를 포기하다. give up. making pizza. making pizza. 쓴다는 거. enjoy 종종입니다. give up making pizza. 피자 만들기를 포기하다. give up inventing. 발명을 포기하다.
그 다음에 go out for walk. Okay. Go out. Go out이 뭔 뜻이야? 나가라. 밖에 나가라는 뜻이야. For a walk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y. 그렇죠.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뭐를 위해서, 산책을 위해서 외출하라니까. 그래서 go out for walk가 왜 나간다? 산책하기 위해서 나간다. 그러니까 산책하러 나간다. Go out for walk.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러면 저녁 식사하러 나가다? Go out for dinner. 그렇죠. Go out for dinner. 식사는 어나 더 안 붙이죠. 그 다음에 grow up. up이 무슨 뜻이다? Completely. 자랐는데 완전하게 자라는 거죠. 어른이 되다. 그렇죠. grow up. 그 다음에 joy. For, jump for joy. For joy.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Why? 펄쩍 뛰었는데, 펄쩍 뛰었단 얘기인데, 왜 뛰었단 얘기야? 기뻐서. 조이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y did you jump? For joy. 기뻐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점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운동하려고 점프할 수도 있고. 그쵸? 운동을 위해 점프하다? Jump for exercise. 하면 되겠죠. 기뻐서 뛰었으니까, exercise 자리에다가 기쁨이라는 명사를 넣었죠. 네, 조이의 동사형은 뭐겠어요? enjoy. 그렇죠, enjoy겠죠. 즐기다, enjoy. 기쁨, joy. 됐습니까? 그 다음에 keep an eye on. keep an eye on 이거죠, 이거? 그렇죠, keep an eye on. 그렇죠, 지켜보고 있다. 됐습니까? 보통 뭐 keep an eye on you. 이렇게 쓰이죠? 야, 너 보고 있으니까. 똑바로 해라, 이 자식아. keep an eye on you. on eye니까, 뭐, 이렇게 해서 봐야 되겠네요. keep an eye on you. 미안합니다. 재미없네요. 그 다음 say to oneself. 혼잣말하다. 자, say to oneself를 가르쳐주고 나서 그는 혼잣말을 합니다 라는 거 하라 그러면 자꾸 he say to oneself 이렇게들 하시는데 일단 두 군데가 틀렸죠. 네. he says to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좀 고쳐서 쓰세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원셀프는 예를 들어서 나는 혼잣말 했습니다. 과거시제 할 때는 I said to 뭐? myself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제기대명사를 알맞은 걸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알맞은 제기대명사를 넣으란 얘기입니다. 원셀프 이 말은 상황에 맞게. 그리고 이제 말하다가 많은데 to 붙는 거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완벽한 문장 좋아하는 게 say that 완벽한 문장 또는 say to 누구 이렇게 쓰이죠. 뭐 talk도 많이 쓰이고요. he talks to himself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오케이. 혼자 말하다. 참 그리고 얘는 생략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여기에 himself나 myself 없죠. 그럴 때 얘를 보고 이 제기대명사에 무슨 용법이라고 했었냐? 제기적 용법과 무슨 용법이 있는데 강조적 용법이 있는데 제기대명사 쓰는 이유는 이 두 가지입니다. 둘 중에 뭐기 때문에 제기적 용법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이런 거 제기대명사 할 때 했었습니다. 까먹어도 다 한참 지나서. 오케이. 강조적 용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일 때입니다. I myself did it. 이런 게 강조적이었습니다. I myself did it이 뭔 뜻이야? 내가 직접 그것을 했습니다. 얘는 뭐 해도 된다? 생략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I did it. 내가 그거 했어요. 이럴 때는 강조적이고 이럴 때는 제기적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도 없다. 목적어가 없어집니다. 얘들이 없어지면. 됐습니까? 목적어가 없으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과의 대화파트의 시험 문제로 많이 등장할 thank you for가 나왔네. thank you for. thank you for 뒤에 것이 오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와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for coming. 됐습니까? 동사가 오고 싶으면 어떤 형태? 동명사 형태로 와야 된다는 거. 나를 초대해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the party. 이렇게 붙일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for, 야, 문제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들어가니? 라는 거. 여기에 for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냐? 두 번째 유형은 여기다 동사를 은근슬쩍 동사 원형으로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 이런 경우로 나뉩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많이들 틀립니다. 됐습니까? 와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coming. 초대해서 고마워. Thank you for inviting.
뭐그 선물 고마워. Thank you for the present. The present 안 만들어봤자 is죠. 그러니까 명사가 와줘야 되고 동사면 동명사 형태로 와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Thank you for the present라고 하자. For the present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왜 고맙다? For the present 때문에. 아까 전에 여기도 why에 대한 대답이었죠. 이것도 why에 대한 대답이었죠. 그렇습니까? 왜 펄쩍 뛴다? For joy. 왜 go out 한다? For walk. 왜 thank you 한다? Thank you for inviting me 해줘서. Thank you for it. Jump for it. Go out for it. 그다음에 wonder of 나오네요. Wonder of. Wonder of는 이 wonder라는 단어를 wonder하고 제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wonder는 무슨 뜻이죠? 궁금해하다. 또 명사로서는 놀라움이라는 뜻도 있고요. Seven wonders of the world 이렇게 있죠. Seven wonders of the world. 뭐예요? Seven wonders of the world. 그쵸. 불가사의. 불가사리는 스타피시고요. 불가사의. 그렇습니까? 놀라운 것들을 얘기하는 놀라운 것들. Seven wonders of the world. 이런 명사로서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로서 I wonder 이렇게 쓰입니다. 난 궁금해 이렇게 쓰입니다. Wonder하고 스펠링 비슷하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wonder, wonder. 발음도 사실은 좀 다릅니다만 한국 사람들은 구분하기 좀 힘들 거고요. 오케이. 엎으면 붙어 있는 거야, 떨어져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제갈길 위에 있는 거야, 제갈 길을 벗어난 거야. 그렇죠. 원더 오프 하다가 get lost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헤매다가 길 잃겠죠. 이런 것들이었고요. 단어 좀더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자, 에헤이, 이게 나오는군요. 난 grow up이 왜 여기인지 모르겠어. grow up이 왜 여기 있지? 이제 grow up은 빼겠습니다. 여기 있을 녀석이 아니에요. 뭐 일단 grow up이 자라다라는 뜻인 거죠. 왜 지금 여기 있을 녀석이 아니냐고 하면, 자, 여기다가 그것을 찾다. look for it. 그것을 끄다. turn it off. 됐습니까? 똑같은 off인데, 똑같은, off 하려고 그랬는데. for 들어가 있는 거 없나? for 들어가 있는 거 없네. 그거 해보자. 산책하다. 뭐 이상한 거 쓰고 있네. go out for a walk. 한번 길어봤자, 이시죠. 이 for는 뭐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가 쓰면 안 되네. 미안합니다. Go out for a walk 여기다 써야죠. Go out for a walk. 요렇게 Y를 만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단 말이야. 전치사를 만든단 말이에요. 오케이. 뭔 소린지 아직 잘 모르겠죠.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우리나라 말에 전치사가 없어서. 그러면 돌아다니다. 예를 들어서 뭐그 장소, the place. 그러면 wonder the place of일까, wonder of the place일까? 스 밖에 안 돼요. 됐습니까? wonder the place of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얘가 전치사라고 그랬잖아. 그럼 전치사 앞에 명사가 와요,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와요? 이렇게 전체 뒤에 와야 돼. 됐습니까? The place,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it. 좀 it으로 바꿔도 wonder of it.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끄다는 뭐였어? turn it off. 그러니까 이 off는 전치사고요. 이 off는 부사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부사가 뭐냐? 부사는 어떤 느낌입니다, 느낌. 이 자체로서 어떤 느낌이 완결돼요. 자, 끈다라는 행동을, 그러면 뭐,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면서, 뭐가 전치사고 뭐가 부사인지, 이걸 wonder of하고
턴오프하고 비교하겠습니다. 자, 끈다란 얘기는 행위를 보면, 자, 스위치를 어떻게 돌리죠? 그쵸? 돌려서 그것을 연결된 상태로 둔단 말이야. 떨어져 있는 상태로 둔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거네요, 이게. 그것을 돌려서 모된 상태, 어찌 놓는다? 떨어지게 놓는다. 전선이 연결되게 놓는다. 어찌 놓는다? 떨어지게 놓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얘가 어찌, 어떻게니까 얘를 그래서 어찌씨, 여기 부사란 말하고 뭐하고 똑같은 말이야? 어찌씨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동사 뒤에 부사가 있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 이어동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동사 뒤에 전치사가 있는 건 이어동사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동사 뒤에 부사가 있는 걸 보고 이어동사라고 하고요. 목적어를 다리 사이에 낑가야 되는 건 얘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에 대해서 생각해보다 해볼까요? 너에 대한 생각하다. Think you about you야. Think about you야. Think about you. 그렇죠. 여기다 넣죠. 그것에 대해 생각하다. is 넣어도 think about it이죠. 그래서 about 뒤에 is 와 있는 거. 왜냐면 전치사라며. 됐습니까? 다리 사이에 낀 거면 안 돼요. succeed in 나왔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것을 성공하다 할때 succeed in it 해야지. succeed it in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얘가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와야 되니까. 근데 똑같은 in이 있는데, 오케이. 자, hand in 하면은 hand in의 뜻이 뭐래요? 제출하다래, 제출하다. 그러면 hand가 주다란 뜻이 있거든요, 주다. 그럼 제출하는 건 그것을 안에다 놔야 돼요? 밖에다 놔야 돼요? 밖에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Where? 밖에다 놓습니까? 안에다 놓아야지 제출하죠. 오케이.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전치사가 아니고 where 그것을 주는데 어디다 놓는다? 안에다가 놓는다. 그래서 얘는 전치사가 아니, 똑같이 생긴 in인데, 똑같이 생긴 in인데 얘는 전치사고 얘는 어디에 둔다? where,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은 부사라고 그랬죠. 맞습니까? 자, give up. 완전히 줘버린다. 완전히 줘버린다. 이거 how에 대한 대답이에요. 완전히 모든 뭐 어떤 뭐 모든 뭐 나의 노력 이런 걸다뭐 해버린다? 다 줘버린다. 됐습니까? complete의 뜻인데 이거 여기에 up이 있죠. up이 두번 나오는데요. 이 up 전부 다 completely의 뜻입니다. 여기에 grow up을 넣은 이유는 이게 up이 들어있는 뭐 마땅한 전치사가 없어갖고 여기 놓은 것 같은데요. 나 이거보다는 뭐 go up을 차라리 넣겠어요. 여기다가 go up. go up the mountain이죠. go up the mountain. go up the mountain은 뭔 뜻이에요? 산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거 안방 길어봤자 it인데 go it up이야. go up it이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업인데 얘들은 완전하게란 뜻이고 얘는 위로란 뜻이야. 어떤 것 위로. 그래서 뒤에 어떤 것이 항상 와야 됩니다. 이거 암만 길어봤자 했던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자 이거에서 조심해야 될게 뭔지 일단 여기 보고요. 동사 플러스 전치사는 동사와 전치사를 분리하여 쓸수 없지만 여기까지 뭔 소리냐? 자라다 라는 뜻일 때 grow up 뭐뭐를 찾다 look it이야 look for it이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동사 부사는 다리 사이에 목적어를 낑글 수도 있다. 그리고 특히나 목적어가 뭐인 경우에 목적어가 네? 단수 복수랑 관계없습니다. them도 킹가놔야 됩니다. cheer them up 해야 됩니다. 암만 길어봤자 한 경우에는 반드시 대명사인 경우에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사이에 다리 사이라 그랬죠. 다리 사이에 낑가놔야 된다. 와, 그들을 격려하다 cheer up them이야 cheer them up이야 Cheer them up. 배웠던 말이야 cheer him up cheer up give it up 그러니까 give them up turn it up put it on put it on put it on put it on hand it in hand in it이 아니고 hand it in
핸디린. 그것을 제출하다. 핸디린, 핸드민. 됐습니까? 네. 반드시 낑가놔야 될 것들은 누가 기억하는 거? 이미 기억하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엉뚱하게 되어 있을 때, 잘못되었을 때, look it for야, look for it이야. Look for it. 해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give up it이야, give it up이야. Give it up.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엉뚱하게 순서를, 그러니까 뭐 주의? 어순주의. 이것도 어순주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어순주의해야 할 문법. 그 다음에 이제 뭐 수거 집중 탐구 feel like doing입니다. feel like doing. do you feel like eating out tonight? 오늘 밤 뭐 하고 싶니? 외식 하고 싶니? 같은 표현 do you? Do you want to eat out tonight? 하고 갖다 했죠. do you want to eat out tonight? 하고 do you feel like eating out tonight? 하고 같은 뜻이다. want는 근데 to도만 좋아하죠. Do you want to eat out tonight? Would you like to eat out tonight? Do you feel like eating out tonight?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feel like에서는 조심해야 될 게 여기에 뭐가 올 경우 동사가 올 경우에 그 동사를 꼭 뭐에 처리해주라? 동명사 처리를 해주라는 거. Do you feel like eat out?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Do you feel like eating out tonight? like가 뭐뭐처럼 이란 뜻의 전치사라는 말이에요. 전치사 뒤에는 동사가 오고 싶으면 동명사 형태로 와야죠. 그럼 give up. okay. the doctor told me. 자, tell a to do 보이죠? 네. 의사가 나한테 뭐 하라는 것을 단 것 포기하라 는 것을 뭐 해줬다? told 주었다. 그러니까 switch 여기다 넣을 수 있나요? give switch up 됩니까? 네. 가능하죠? 안만 길어봤자 yeah. 스위치인데 yeah. give them up. give 됐습니까? them up. them으로 바꿨을 때 반드시 give them up. 이어 동사기 때문에 give up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외워? 외우셔야 됩니다. give up them 하면 이상하다는 거. give it up, give them up. tell a to도 꼭 알아두시고요. advised 해도 똑같은 의미가 전달되겠죠. The doctor advised me to give up switch. 자, 똑같은 표현을 The doctor said. said는 뭘 좋아하죠? 네? The doctor said로 똑같은 표현하고 싶어. said는 뒤에 뭐 오는 거 좋아하죠? that 오는 거 좋아하죠? 그러니까 The doctor said that I should give up switch 하고 똑같죠. 됐습니까? 네. 대 뒤에 완벽한 문장 오면 된다며. 네. 됐습니까? Okay. wander off. 돌아다니다. Okay. The little boy wandered. 여기 wandered 무슨 시제니까? 과거 시제. 여기에 got 당연히 과거 시제 맞춰 시제 일치 해주세요. 여기 get 써 있는데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또 가끔씩 개최해야 된다 이런 애들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에 돌아다니다가 과거에 길을 잃었다. The little boy wandered off and got lost. 그 다음에 이제 thank you for. thank you for 하고 여기 feel like의 공통점 like도 뭐고 전치사고 여기에 for도 뭐니까 전치사니까 뒤에 answer에요. answering이에요. answering 이 와야 된다. thank you for answer my question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thank you for 안만 길어봤자 it. it. thank you for it. 그것 때문에 고맙습니다. 뭐뭐 하다가 오고 싶으면 ing 형태로 와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부탁하는 표현이죠. 내 개 좀 돌봐주겠니? Will you keep an eye on Lionel? 오케이. 내가 없는 동안 while I'm away.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언제 내가 away 있는 동안 멀리 있는 동안 부재 중일 때 부재 중이라고 얘기하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팝 퀴즈 풀어보도록 합니다. 오케이. 풀이를 할 건데요. 오케이. 단어 공부를 열심히 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nvite, invitation. 이거 analogies, 유추죠. invite. 뭐를 분석해야 됩니까? 뭐 생김새입니까? 뜻입니까? 뜻이죠. 그럼 얘는 뭔 뜻이고? 초대하다. 초대하다고. 얘는 어떻게 읽었더라? invitation.
인비테이션 뜻은 뭐니까? 초대니까 이제 C를 분석하라는 얘기죠. 무슨 C하고? 그렇죠. 그렇죠. 동사하고 명사를 쫙 지어놨죠. 그러면 여기에 success가 당연히 명사가 돼야 되겠죠? success 뜻이 뭐예요? 성공. 그럼 여기는 어떤 뜻을 가진 말을 써야 돼? 성공하다를 넣어야 되겠죠? 그럼 성공하다가 뭐예요? succeed. 그렇죠. succeed죠. succeed죠. succeed. C가 두번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C는 크 소리 났고요. 두 번째 나온 C는 스 소리 났으니까 succeed죠. succeed. 알겠냐, 규현아? 오케이. 시험이 코앞인데 이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뭐 내가 잘못했죠, 뭐. 오케이. I think that he will never give up. 뭔 소리야? 나는 생각한다. 그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대신 그럼 자동으로 뭐 하는데? 겁만 드는데. 오케이. 뭐할수 있다 없다? 생략할 수 없다. 생략할 수 있죠. 있다. 목적으로 사용됐으니까. I think he will never give up. 겁만 드는 대신에 무조건 생략 가능하죠? 아니요. 아닙니까? 네. 그럼요. 그렇죠. 목적으로. think의 목적어니까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We tried our best to cheer them up. 이죠. We tried our best. We tried our best가 뭔 소리야? To cheer them up. 뭔 소리야? 그렇죠. 그러면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최선을 다한 의도죠. 의도를 나타내는 뭐뭐 하기 위하여 그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to cheer them up 하기 위해서 그래서 give up 그것을 포기하다 I think he will never give it up 뭔가 up은 전치사야 부사야 부사죠 cheer up them 돼안 돼? cheer up them 그러면 up은 전치사야 부사야 부사죠 됐습니까? 전치사 하면 뒤에 명사 와야 되는데 됐습니까? Okay, he wants to be a firefighter. 그는? 오케이, okay, 원한다. 소방관 되기. When he grows up. 됐습니까? 그럼 up은 전치사야, 부사야? 전치사래죠. 이걸 왜 전치사, 부사 따지? 이거는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전치사인지 부사인지 따지기가 어렵고요. 사실은 이거 전치사 아니고 부사입니다,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뭐 어쨌든 grow up이란 수거를 알아두란 얘기예요. 이 up이 완전하게 자란다는 뜻이잖아요. 완전히 자란다. 위에 책이 좀 엉뚱하게 되어 있는 거. 지금 이게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치사 이걸 뭐 전치사로 따지는지 부사로 따지는지 티가 안 나는데. 자, 그다음 계속해서 영영풀이에 해당되는 단어를 쓰라 그랬는데 이거 답은 뭐예요? 힐이죠. 스펠링은 그럼 왜 힐인지 보겠습니다. The bottom back part of the foot인데요. The bottom back part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아래 뒤쪽이죠. 아래 뒤쪽. Bottom. Bottom의 반대말은 뭐예요? Top이죠. Back의 반대말은 Fourth죠. 아, Fourth. 선생님 잘못 썼네요. Forward죠. Forward. 또는 프론트 그러니까 앞쪽 포워드나 프론트 쪽이 아니고 백 쪽이 뒤쪽이래요 그리고 위쪽이 아니고 아래쪽에 있는 걸 보고 발꿈치라 그러잖아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휘들 익혀보았고요 오케이 그래서 규현 니가 지금 제일 급한데 몇 접씩 나왔어요? 단어 파트 네, 세 가지 확인할까요? 오케이 100점 맞을 수 있도록 학습하세요 알겠습니까? 목표는 100점입니다 자 그다음 대화 파트로 넘어갑니다 자 대화 파트에서 도움을 요청하기입니다 됐습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거지 절대로 도와주겠다는 거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뭔 얘기한 거냐, 선생님이. 도움을 요청하는 표현과 도와주겠다라는 표현을 뭐 해야 된다,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help me 하고, I will help you를 구분하란 얘기야. 됐습니까? help me는 도움 요청하는 거죠. 나좀 도와줘. help me. 근데, I will help you. 뭐, may I help you? 이런 거 있죠. may I help you? 대표적으로, may I help you는 도와달란 말이야. 도와주겠단 얘기야. 도와주겠단 얘기죠. 제가 도와드릴까요잖아. 됐습니까? may I help you? 근데 여기에 I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똑같은 표현 you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기도 똑같이, you가 들어가도 도와달라는 거고, 또 I가 들어가도 도와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하면 안 되고요. 이게 뭔 얘기라는 건지 명확하게, 도와달라는 건지, 도와주겠다는 건지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엉뚱한 거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완전히 이상해집니다. 됐습니까? 미리 이런 떡밥을 좀 깔고요. 자, 가장 대표적인 거 나옵니다. Can you do me a favor가 나오죠. Can you do me a favor? 그리고 can you는 4종 세트였죠. 그렇죠? Can you는 뭐 하기 할때 배웠어요? 요청하기. 도움을 요청한다며. 그렇죠? 그래서 can you, could you, will you, would you 4종 세트였죠.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do AB가 사용됐습니다. 구조적으로. A에게 B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do AB 하면 A에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사용식 구조입니다. B에게 a favor를 좀 해줄 수 있겠니? Can you do me a favor?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줄게. Sure, okay, of course, no problem, why not? 이런 것들. Why not은 뭔 뜻이기 때문에 수락하는 거예요? 왜안 돼? 왜안 되겠어? 말이죠. 너의 도움 요청을 들어주는 게왜안 되겠어? 어떤 학생들 가끔씩 not이 있으니까 이건 거절한다고 생각하는데요. not이 있어도 why not이면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왜안 되겠어? 해줄게잖아요. 그렇습니까? not을 보고 거절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why not은 왜안 되겠어? 도와줄게. why not? I will help you잖아요. 그 다음에 거절할 때는 no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렇습니까? no 이러면 너무 무례한 거절이고요. sorry but I can't 한 다음에 뒤에다가 뭘 붙이는 게 좋겠다. because 블라블라 이런 것도 붙이는 게 좋겠죠. 일단 거절했으니까 거절하는 말 뒤에 거절하는 이유를 붙여줘야지 되겠죠. 그러니까 sorry but I can't I'm busy now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바꿔. 그 다음에 뭐 sorry나 I'm afraid나 똑같습니다. I'm afraid I can't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afraid가 뭐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이런 뜻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이런 뜻입니다. I'm afraid의 뜻이 아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못하겠어 이런 거. 난 무서워 이 뜻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I'm afraid I can't. 오케이. 그래서 일단 중요 표현 뭐가 있냐? Can I ask you a favor? 자, 아까 전에 분명히 you였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can I ask 하면 내가 뭐 해도 되겠니? 요청해도 되겠니잖아요. 내가 요청해도 되겠니? Can you ask 아니에요. Can I ask you a favor? 그러면 can I, could I 하나 빠졌네. Can I, could I? May I? 그렇죠. 뭐 받기 표현이었어, 이거. 그렇죠. 허락받기였죠, 이거. 허락받는 표현을 사용해서 요청을 할 수도 있다는 거. 내가 요청할 수 있을까? Can I ask you?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아, 이거 밑에 나와 있네. ask는, 지금 이제 ask AB를 썼죠. 사용식이죠, 그러니까. 근데 ask는 사용식 바꿀 때, Can I ask a favor of you? 한다는 거. 어떤 거 to 쓰냐, 어떤 거 for 쓰냐, 어떤 거 of 쓰냐 할때 그거죠. 내가 요청할 수 있을까? 무엇을, a favor를 누구에게, 너에게, of you 쓴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 주요 표현에서 여러분들 알아들 거, can I, may I, could I.
will you do me a favor? 여긴 you 들어갔고, 여기는 I 들어갔습니다. 어떨 때, 그러니까 해석을 정확하게 하세요. 나한테 해주겠니? 너는 나한테 해주겠니? 저 누가 들어갔을 때는. 그러니까 will you, would you, can you, could you do me a favor?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청할 수 있을까는 네가 요청할 수 있을까야? 내가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can I, could I, may I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can you help me? 뭐 can you니까 뭐 하기고 요청하기니까 이거 4종 세트죠. Can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그다음에 help 가지고 여러분들 중1 때 선생님이 이거 조심해라. 외워야 될 수거다. Help A with B라 했죠. Help A with B. 전치사 with이 여기에 이제 with도 이 문제에서 with 이 자리에 뭐 들어가겠니? 여기에 명사 명사인 경우에 영어스럽게 하면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도와주다죠. 뭘 가지고 있는? 리포트를 가지고 있는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니까 리포트 갖고 있는 나를 도와달라는 얘기는 리포트 하는 거 도와달라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윗이 온다라는 거꼭 알아두세요. Can you help me with my report?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can you가 되면 요청할 때 can you가 되면 will you, could you, would you 된다는 것도 또 you입니다. 도와주겠니에 도와주겠니 너는 도와주겠니야 내가 도와주겠니야 저는 도와주겠니? 내가 요청하는 거죠. 요청하답니다. 내가 요청해도 될까입니다. 내가 요청해도 될까. 됐습니까? 너는 도와주겠니입니다. 너는 해주겠니입니다. Can you do me a favor? 주를 쓰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can you 요청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4종 세트. 그 다음에 give a hand라는 표현. 앞에서 단어할 때 했죠? 그렇죠? Can you give a hand to me? 하겠죠. Can you give a hand to me? Can you give a hand to me? Can you give me a hand? 근데 give me a hand가 워낙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입에 착착 붙습니다. Give me a hand. 근데 give a hand to me는 잘안 써요. 가능은 한데. 뭐 가능은 하다니. 선생님이 전차 투 쓴다고 여러분 까먹었을까봐 또한번 해봤는데 까먹은 사람 있네요. 됐습니까? Can you give me a hand?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네 도움이 필요해 이래도 되겠죠? 이번엔 I입니다. I need your help.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참 그리고 핸드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 잘 알아둬야 되는데 핸드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명사로선 당연히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난 손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손이 아니고 무슨 뜻입니까? 도움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동사로 쓰이면 뭐 하다? 핸드인일 때니까 주다란 뜻도 있다는 거. 핸드의 다양한 의미도 재작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2학년들.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도와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달라는 거. 나한테 해줄 수, 너는 나한테 해줄 수 있겠니? Can you do? 됐습니까? 내가 요청해도 될까? Can I ask you a favor? 이런 것들. Can you do? Me a favor? Can I ask you a favor? 뭔가? Can you help? 그 다음에 뭐 중1이었으면 Can you help me? 이런 거죠. Can you help me with? 전치사 with. Can you give me a hand? 오케이. 그래서 뭐 Can you do me a favor? 하고 있죠. Can you do me a favor? 대신 바꿔 쓸수 있는 거. I가 들어간 거. Can I ask you a favor? I need your help. 맞습니까? Can you give me a hand?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그랬더니 sure 대신 쓸수 있는 거. 왜안 되겠어? Why not? sure가 되면 of course가 되는 경우도 많죠. sure, of course. 그다음에 또 뭐도 있었더라? 아무 문제 될거 없어. No problem. problem. OK도 당연히 되겠고요. OK. What is it? is는 뭐 대신 왔다? What is the favor 대신 왔죠. 그러니까 해줘야 할 일이 뭔데? What is the favor? What is it? 그래서 Can you fix my computer? 오케이. 그래서 뭐묻기? 이견 묻기. 오케이. Can you fix가 의견 묻는 겁니까? 능력 묻는 거죠. 그렇죠? 이번엔 능력이죠. Can you do me a favor? 할때 can은 요청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바꿔 쓸수 있는 게 will you, would you, could you고요. Can you fix my computer는 능력이니까 이거 대신 쓸수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Are you able to fix my computer란 말이야. 됐습니다. 똑같은 캔인데 하나는 요청이고 하나는 능력이죠. 됐습니다. 너 컴퓨터 고쳐줄 수 있니? 그럴 능력 있어? Are you able to? 그러니까 여기는 will you, would you 이게 아니고요. Are you able to fix my computer? 능력 물었습니다. 똑같은 캔인데 다를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Sure, no problem. 문제 될거 없고요. Sorry, but I can't. Sorry, but I can't도 되고 모르겠더라. 나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I'm afraid I can't fix your computer. 이것들도 가능하다라는 거. 오케이, sorry 앞엔 당연히 I'm이 생략됐어. I'm sorry, but I can't. 미안하지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can you walk my dog 대신 쓸수 있는 표현도 생각해 두시고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Okay. 그러면 풀어보겠습니다. Can you walk my dog? 오케이. Okay.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는 내 강아지와 너는 walk 뒤에, 지금 walk가 걷다가 아닙니다. 이 워크가 걷다가 아니고요. 무슨 뜻으로 쓰였겠어요? 워크 뒤에 my dog 안만 길어봤자 it이 왔단 얘기는 얘 무슨 어로 왔단 얘기야? 목적으로 왔고 그러면 걷다는 무엇무엇을 걷다가 우리말로 될것 같은데 걷다일 때는 뒤에 뭐가 와야 되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where가 와야 되기 때문에 걷다란 뜻이 아니고 얘는 무슨 뜻이에요? 산책시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my dog을 좀 워크 시켜줄 수 있겠니? 산책시켜줄 수 있겠니? 한 거죠. 예. 워크도 걷다 말고 산책시키다라는 뜻일 때 타동사라는 거. 뭐 어쨌든 그러면 여기 보니까 B가 뭐 여기에 부탁에 대해서 들어준 거 같아요? 안 들어준 거 같아요? 뭐 보고 알아요? 빈칸이 많다. 또. 그렇죠. 다리가 부러졌다고 얘기하고 있죠? 무슨 빈칸이 많아요, 해요. 내가 한 칸으로 했으면 뭐 어떡할래? 오케이.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지만, 뭐가? 일단, sorry, but I can't.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뭐도 가능하다? can't. I'm afraid. 쉼표, I can't. 같은 표현도. 아, 여긴 쉼표 없습니다. I'm afraid I can't 같은 것도 가능하다. 다리가 부러졌는데 뭐 다리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탁 들어주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Can you walk my dog? 이란 표현 대신 쓸수 있는 것은 뭐좀 어렵겠네요. 뭐 가능하긴 한데 I need help with my I need your help for walking my dog 이라든지 I need your help for walking my dog 이라든지 뭐 I need your help for walking my dog 뭐 하기 위한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Walking my dog을 하기 위한 Your help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뭐. 또는 뭐 ask A to도를 쓰면 Can I ask you to walk my dog? 내가 요청할 수 있겠니? Can I ask you? Ask A to도를 쓰단 말이죠. Can I ask you to walk my dog? 내가 너에게 내 개를 산책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 Can I ask you to walk my dog?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다. 써드릴까요? Can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Can I ask you to walk my dog? Ask A to do를 사용해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하기를 대화 파트에 나오는데 감사하기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표현을 일단 Thank you for 뒤에 어떤 것이 와야 되고 동사가 오고 싶으면 동명사 와야 된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해서 감사하게 파트, 이 사과가 대화파트가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그 다음에 감사하게 파트에서는 뭐도 알아야 되냐? 이거 감사하는 표현에 대해서 대답하는 말도 있죠. 고맙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응답하는 표현들이 종류가 좀 많아요. 됐습니까? 고맙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뭐 일단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 뭐는 배웠어? You're welcome. 이건 배웠죠. 그러니까 선생님 하고 싶은 말은 You're welcome과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을 꼭 알아두란 말입니다.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You're welcome 대신 쓸수 있는 것들을 모두 고르세요라든지 You're welcome 대신 쓸수 있는 표현이 아닌 것은이라든지 이런 유형의 문제도 많이 만나봤죠. You're welcome 대신 쓸수 있는 표현들을 꼭 알아둬야 되겠고 자, pleasure가 뭐였더라? pleasure 그렇죠. It's my pleasure 또 my pleasure 하면 널 도와준 게 그렇죠. 내가 기뻐 널 도와줘서 이 뜻입니다. 내가 기뻐 도와줘서 고맙다니까 아 내가 내 기분 좋은데 뭐 괜찮아. 그러니까 my pleasure 그래서 you're welcome 대신 쓸수 있단 말입니다. 뭐 you're welcome의 해석은 우리가 막 천만해라고 배웠죠. my pleasure 내가 기뻐 도와줘서 그 다음에 no problem no problem 아까 no problem 한번 나왔는데 언제? 도와달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뭐라고 할수 있었어? No problem. 그렇죠. 도와주는 거 아무 문제 될게 없다라는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no problem은 도와준 게 전혀 힘들지 않았다. 이 뜻으로써 no problem을 쓸수 있단 말입니다. 자, can you help me에 대해서도 no problem이 되고요. 그 다음에 thank you라고 했을 때도 no problem이 가능합니다. 뜻은 조금 다르겠죠. 여기서 thank you에 대한 no problem은 아뭐 전혀 힘들지 않았어. 문제될 거 전혀 없었어. 뭐 식은 죽 먹기였어. 고마워할 것까지 없어. 별거 아니었어라는 의미로 no problem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not at all이 나오는데 not at all은 뭔 뜻으로 쓰인 거냐? Not at all은 전혀, 얘 뜻은 전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at all 나왔을 때 한번 얘기한 적, not을 강조할 때 at all을 쓸수 있다면서 내가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Not at all의 뜻은 전혀, 얘 뜻은 전혀 아닌, 이런 뜻입니다. 뭐, 동사 단어면 전혀 아니다. 뭐, 이런 의미예요. 전혀 아니다. 그러면, 뭐할 일이 전혀 아니다? 고마워할 일이 전혀 안 돼. 그렇죠. 그 뜻으로 쓰였단 말이야. 고마워할 일이 전혀 아니야. 그러니까, no problem하고 같은 뉘앙스로 쓰인 거예요. 됐습니까? 아무 문제 될게 없었어. 전혀 고마울 일 아니야. No problem. Not at all. 고마울 일 전혀 아니야. Not at all. 자, 그 다음에 don't mention it이 나온 많죠, 벌써. You're welcome 대신 쓸수 있는 게. 자, mention. 전에 얘기한 적 있는데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댓글 달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원래 뜻이 뭐냐?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말하다. 뭐 여기 골뱅이 하면 멘션 되는 거 알죠? 트위터 하는 친구들은 골뱅이 한 다음에 뭐 친구 이름 내 친구 리스트에 있는 사람 이름을 하면 그 사람한테 언급하는 거죠 말을 하는 거. 자 그러면 돈 멘션의 뜻은 뭐냐? 그런 말 하지 마이 뜻입니다. 그러면 그런 말은 어떤 말 하지 말란 말이야? 그렇죠. 고맙다란 말 하지 마이 뜻입니다. 고맙다란 말할 필요 없어. 고맙다란 말할 필요 없어란 뜻입니다. Don't mention it. 알겠습니까? 말하지 마, 그러니까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런 말 하지 마. 이 뜻입니다. 고맙단 말 하지 마. 알겠습니까? 별일 아니었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건 분명히 나옵니다. 출제. 어떤 형태로도 나와요. 사과 파트에서는. 됐습니까? You're welcome 대신 쓸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 뭐, 아우, 전혀, 뭐, 아무 일 아니었다. 아무 문제 없었어. No problem. 아우, 뭐 고맙단 얘기 안 해도 돼. Don't mention it. 내가 기뻤어. My pleasur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ank you에 대한 thank you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이 나오네요. 됐습니까? 자, I'm very grateful. 여러분들 뭐 gracias 뭐 이런 거 스페인어 중에 gracias가 있죠? gracias가 고맙단 얘기죠. 이 grateful이란 단어가 스페인어에서 온 단어예요. grateful의 뜻이 뭐겠어요? 이게 비동사 있으니까 감사하는, 고마워하는 이란 뜻이죠. I'm very grateful.
난 감사한다 이 뜻이 나온 거. I thank you 대신에 쓸수 있어요. I thank you. I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에는 사실 I가 생략된 거예요. I 그렇죠. Thank가 동사니까 그러니까 I가 생략된 건데 I를 넣고 쓰진 않습니다. thank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ppreciate는 뭔 뜻일 것 같아요? appreciate. 오케이. 여기 비동사 없으니까 감사하다죠. I really appreciate it. appreciate는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을 감사하답니다. 지금 얘들이 뭐 보고 타동사라 그러냐? 여기에 목적어가 뭐 달고 왔어요? 걍 왔어요? 그렇죠. Enter the room 같은 애죠? 그니까, I appreciate it. 뭐, really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I appreciate it. 사실은 thank you보다 더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I appreciate it. I appreciate it. I appreciate it. OK. 됐습니다. OK. 나중에 뭐, 그, 유튜브에, 뭐, 유튜브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뭐, 어떤 연예인 같은 사람, 외국인 연예인 있으면 그 사람이 상 받았는 동영상 찾아보면, I really appreciate it. 뭐 이런 얘기 꼭 합니다. 제가. 자,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표현이 하나인데요. I can't thank you enough. 자, not이 있으니까 고마워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여기 enough의 뜻이 뭐예요, enough? 그렇죠. 난 너에게 충분히 고마워할 수가 없다. 아무리 고마워해도 어떻다? 모자란다. 충분하지가 않다. 모자란다. 됐습니까? 그래서 낯이 있다고. 난안 고마워가 아니고요. 나는 충분히 너에게 고마워할 수가 없다. 너의 도움이 너무너무 커서. 됐습니까? 난 충분히 고마워. 이걸 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영어스럽게 생각해 놓은 게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난 충분히 고마워할 수가 없다. 너무 고마워서. 그러니까 I can't thank you enough. 그러니까 여기에는 I can't thank you enough면 이상한데 말이 되는 겁니다. I can't thank you enough는 난 너에게 충분히 고마워할 수 있어. 이 정도면 충분히 고마워했잖아. 이런 뜻입니다. not이 없으면 이상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나는 저 아무리 고마워해도 충분하게 해줄 수가 없다. I can't thank you enough. 그 다음에 I don't know what to say죠. I don't know what to say. 뭔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죠. I don't know what to say. 뭐 이거는 뭐 문법적으로는 뭐 의문사 플러스 to 두고 뭐로 바꿨을 수 있다. What I should say로 바꿨을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to thank you는 to 부정사의 네 가지 뜻 중에서 뭐뭐 하기 위하여. 오케이. 너한테 뭐 하기 위해서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난 너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지 너에게 고맙다는 의미, 내 진심이 전달될지를 모르겠다. 말로 고마움을 표현할 수가 없다. I don't know what to say to thank you. 너에게 고마워하기 위하여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다. 말로는 고마운 표현이 안 된다. Okay, give me some money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 돈을 좀 내놔. 됐습니까? 말로 때울 생각하지 말고. 됐습니까? 예, 뭐, 친구가 뭐, 이렇게 도와줘. 이러면, 그래. 이거 도와줄 테니까, 뭐, 5만 원, 뭐, 이렇게 하면 좋은 친구 관계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감사하기 파트는, 뭐, 할게좀 많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thank you for 대신 쓸수 있는 게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는 thank you for 뭐 I'm grateful for 여기다 for 붙일 수 있습니다. I'm very grateful for coming. 됐습니까?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 appreciate coming. 여기 for를 못 넣죠. 와줘서 고마워. I appreciate coming. I can't thank you enough for coming. I don't know what to say to thank you for coming. 됐습니까? appreciate는 appreciate it. appreciate it. 선생님, 왜 자꾸 이러냐? 여기 그냥, 그냥 오면 된다고. appreciate it. appreciate it. 됐습니까? appreciate it. 아무것도 오면 안 된다. 명사 그냥 오면 된다. 타동사다니.
그러면 팝퀴즈 풀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my pleasure 대신 쓸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신 쓸수 있는 거. 바꿔 쓸수 있는 게 핵심입니다. 바꿔 쓸수 있는 거꼭 익혀 주세요. 같은 표현 익히기야. 감사하게 파트에서 주의하는 건 같은 표현 익히기. 바꿔서 thank you for coming 대신 쓸수 있는 게 뭐냐? 정리하면 고마워하는 형용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마워하다라는 동사가 있다 했습니다. 게다가 그 친구는 전치사도 필요 없대요. 됐습니까? 그리고 not이 들어갔는데 의외로 고마워한다라는 표현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로는 도저히 뭐라고 말로는 고맙다는 표현을 못하겠다라는 표현도 바꿔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you're welcome 쓸수 있는 게 아유 내가 기쁜데 오히려 라든지 아유 뭐 고맙단 말하고 그래 그런 말안 해도 되라든지 그러니까 전혀 뭐 도와주는데 힘 하나도 안 들었다 두 가지 표현 고마울 일할 일이 전혀 아니다라든지 널 도와주는 건 아무 문제도 안 됐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방아쇠를 하나 하나씩 머릿속에 심어 놓으란 말이에요. 자, 이 표현은 간단합니다. 너의 생일 파티에 초대해줘서 고마워니까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your birthday party겠죠. Thank you 대신 쓸수 있는 건또 뭐가 있냐? Thanks가 있죠. Thanks for. Thank you. Thanks. Thanks for inviting me to your birthday party. My pleasure. 그러면 my pleasure 대신 쓸수 있는 거 뭐가 있었냐? 일단 초딩 때 배웠던 you're welco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아뭐 전혀 뭐너 초대하는 건 아무 문제 되지 않았어 no problem 전혀 고마울 일 전혀 아니야 not at all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또뭐 빠진 거 같은데 이건 여기 있잖아. 아, 그렇죠. 아이고, 고맙다는 얘기 안 해도 돼. Don't mention it. 됐습니까? 지금 이제 저렇게 끄트머리를 하나씩 댓글 달지 마. 고맙다고 얘기하지 마. 자, 그다음에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your birthday party. 대신 쓸수 있는 거. 일단, 고마워하다는 형용사가 있었죠. 그래서, I am grateful for inviting me. 이러라라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마워하다라는 동사가 있었죠. I appreciate inviting me to your birthday party. 됐습니까? 그 다음에 not이 들어갔는데 고맙다가 된 적이 있었죠. I can't thank you enough for inviting me to your birthday party.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하나 빠져. 아, 그렇죠. 나를 초대해줘서 뭐라고 고마워해야 될지 모르겠어. I don't know what to say. To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your birthday party. 됐습니까? 오케이,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 꼭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대화문 빈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딩들 잘 자, 뭐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Good night. 니들도 이런 거 했으면 좋겠지. 아이 또 이런 걸 하고 있으면 어떡해? 자, 그래서 셔플 풀고 listen and speak one이고요. 자, 일단 너는 나를 도와주겠니죠,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를 도와주겠니에다가 일부러 여러분들은 너는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니라는 거 생각을 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마크하고 친한 사이 같아요. 뭐 별로 안 친한 사이 같아요. 친한 사이 같은데요? 그렇죠? 친구 사이 같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애가 그렇죠? 마크를 불렀죠. 마크. 친한 사이니까 네 가지 중에 뭐 쓰겠다? 네 가지 중에 뭐 쓰겠다? 친한. Can you help? Can you do me a favor? 했죠. Can you do me a favor? 됐습니까?
조금 있다가 can you do me a favor 대신 쓸수 있는 표현 한뭐한뭐한한한 7개 정도 배웠죠. 6개 정도 배웠나? 됐습니까? 그렇죠.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좀줄수 있겠니라든지, 난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든지, 나는 내가 요청해도 되겠니? 뭐 이런 것도 쭉 있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생각해 두세요. Can you do me a favor? One, Mark, can you do me a favor? 됐습니까? 예, 이거를 뭐 you 대신에 이 자리에 I를 넣는 방법 뭐 이런 거 얘기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묻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죠. 나는 너의 도움이 어쩌고 저쩐다 이러면서.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다양한 표현들을 쭉 익히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 일단 두 칸이니까 말이지 두 칸이니까 아니고 보이네요. 이 보이의 이름은 마크입니다. 됐습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애가 마크죠. 저러고 있죠. 도움을 요청받은 애가 마크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저 물고기 되지 말라 그랬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도움 요청받은 사람이 마크입니다. 마크가 그래서 도와주겠대요, 안 도와주겠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게 뭔지 묻고 있죠. 그랬더니 우리 가족이 휴가를 갈 거야 일주일. 자, 뭐 이거 그 얘기 하겠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그렇죠? 뭐셋 중에 뭐 쓰냐 이런 얘기 하겠죠. 그다음에 우리 집에 와서, 그다음에 식물들에게 물을 좀줄수 있겠니? 뭐 너는 할수 있겠니란 표현이죠, 이거?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와서 하는, 아 여기에 이 부분 있죠. 이게 이제 이게 지금 두 문장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한 문장, 그다음에 뒷부분 두 번째 문장인데, 여기에 이제 엔드로 연결돼 있죠? 그렇죠? 엔드로 연결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 주다 이런 표현. 오케이. 자, 우리 가족이 일주일간 휴가를 갈 거다. 언제 있을 일을 얘기하는데, 미래에 있을 일을 얘기하는데, 이게 계획이 잘된 느낌이야, 계획이 안된 느낌이야? 그러면 뭐를 쓰면 어색하냐면 will을 쓰면 좀 어색합니다, 이 경우에는. 됐습니까? 그래서 my family. 그렇죠. 일주일 동안이 그래서 뭐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거죠. 숫자 시간 단위 동안 가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on은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렇죠. 이게 원의 뜻으로 쓰였죠. for 숫자 시간 단위 일주일 동안.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휴가 가다가 뭐예요? 휴가 가다. 그렇죠. 통째로 외우라 했죠. go on a vacation. 바카키 on. 자, 근데 이거 지금 무슨 시제예요? 지금 형태상 현재 진행형 시제죠. 그렇죠? 현재 진행형 시제로 모든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한 적 있죠? 그렇죠. 모든 계획이 끝난 미래는 여기다가 굳이 my family is going to go on a vacation 할 필요 없이, 그렇습니까? be going to나 be planning to 쓸 필요 없이 이렇게. 자, 이 부분만 딱 떼서 보겠습니다. My family is going on vacation 하면 나의 가족은 휴가를 가는 중이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모든 미래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게 형태상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현재 진행형이 I am running이 나는 달릴 계획이다야, 난 달리는 중이다야, I am running. 난 달리는 중이다죠. 이것도 분명히 이렇게 써놓으면 나의 가족은 휴가를 가는 중이다야. 근데 지금 분위기상 원제이를 얘기하기 때문에, 미래. 오케이, 휴가를 가고 있는 중인데 친구랑 만나가지고 뭐 부탁하고 이럴 시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 계획이다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행형이지만. 그래서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 알아둬야 될건뭘 가지고도 뭘 표현할 수 있다? 진행형을 가지고도 미래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진행형으로 미래를 표현하면 모든 계획이 끝난 미래, 그러니까 well planned future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해줄 수 있겠니죠. 해줄 수 있겠니. 그쵸? 친한 사이니까 can you 쓰겠죠. 그쵸? Can you come to my house, our house and Water, no plants. 오케이. water 앞에 생겼던 말. Can you water no plants? 그쵸? Can you come, can you water 두 가지를 and로, 두 가지 부탁을 and로 연결한 거죠. Can you come, can you water, Can you come to our house and can you water the plan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뭐 얘기했냐? 시제, 이 시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시제로 이 시제까지 표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이라는 표현 어떻게 하냐? 전치사 뭐쓸 거냐? 됐습니까? during이 아니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부탁을 들어주겠죠? Yes, I can 하면 되겠죠. Yes, I can 뒤에서 했지만 Yes, I can Yes, I can. come to your house and water the plants. 그렇죠. 니네 집에 가서 come이 가다란 뜻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I can come to your house and water the plants. 그래서 여자아이는 마크에게 무슨 부탁했고 이런 것들 정리해 놓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오케이. 그래서 can you do me a favor? 그랬더니 sure. What is it? My My family is going on vacation for a yeah. week. Can Can you you come come to to our our house house and and water water the the plant? plant? 오케이. 그래서 정리해보면, 여자아이가, 자, 그 휴가 갈 계획은 누구? 남자야, 여자야? 여자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자아이가 마크한테 부탁하는 내용은 집에 와서 식물들에게 물좀 주란 얘기고. 그 다음에 여자아이는 얼마 동안 휴가를 갈 계획이다? 그렇죠, 일주일 동안. 됐습니까? 그럼 이제 마크가 자기 친구들 불러가지고 이제 얘 집에 가서 파티도 하고 막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야, 일주일 동안 빈대. 마음껏 놀아. 막 이러면서. 냉장고 음식 마음껏 꺼내 먹어. 막 이러면서. 어? 자, 그래서, can you do me a favor? 대신 쓸수 있는 거? I need your help. I need your help. 또. Can I ask you a favor? Can I 대신 쓸수 있는 거? May I ask you a favor? Could I ask you a favor? Can you, will you, could you, would you? 4종 세트.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도 가능할까? Can I ask a favor? Can I ask a favor? Can I ask a favor of you? of 쓰는 거 주의하라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계속해서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또 여자일 것 같은데요. 나좀 도와주겠니? 누구는 나를 도와주겠니? 그렇죠. 케빈. 그래서 can you do me a favor? Can you help me? 그렇습니까? I need your help. Can you do me a favor? 그랬더니 Yes, what is it? 그렇죠. Okay. What is it? Okay, but sure, of course, why not? 기억나시죠? 그니까, 오케이, 된다 했고요. 그랬더니, 자, 지금 뭘 가지고 있는 나를 도와줄래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나를 도와주겠니? 여기 순간과 어떤 구조를 써야 되는지 생각해 두는 거죠. 이럴 때 쓰는 구조가 바로 뭐다? Have A with B라고 그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오후에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된다? This is 그래서 친한 사이니까 Can you do me a favor? Can you help me? Science project this afternoon. 아까 뭐 help A with B 다 해놓고 안 써먹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Can you help me with my science project this afternoon? 됐습니까? 자, 여기에 사용된 구조는 help A with B.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도와주다. 사이언스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나를 좀 도와주겠니? 그 말을 우리말스럽게 하면 과학 프로젝트 도와줄 수 있겠니? Help A with B라는 거꼭 알아두시고요. 전치사 with 자리에 뭐 들어가겠니? 무지하게 물어봅니다. 중학교 때. Can you help me with my science project this afternoon? 부탁했죠? 오케이. 그리고 이게 뭐하기 표현이기 때문에 도움 요청하기 표현이니까 바꿔 쓸수 있는 것들 생각해 두시면 좋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거절하네요. 그렇죠?
뭐 짧은 거 보니까 sorry인가요? sorry 다음에 뭐 but I can't help you with your science project. I can't help you. 그다음에 because I have to visit my grandma with my mom. Okay, I have to visit 썼네요. I have to visit my grandma with my mom. 그러니까 자 have to 굳이 얘기 안 해도 알죠? 그럼 뭐로 바꿀 수 있어? 그렇죠. 뭐뭐 해야만 한다. I must visit my grandma. Visit 뒤에 to 같은 거 오면 안 되고 go 쓰면 I have to go to my grandma 하겠죠. I have to go to my grandma. Visit 또 나오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visit 두 개 다 비워놓고 이게 한 대화잖아요. 한 대화에 visit 두 번 나왔습니다. 공통으로 들어갈 거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엄마와 그러니까 윗이 누구누구와 함께란 뜻도 있고 뭐뭐를 가지고 있는이란 뜻도 있고 이런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거절당했을 때 뭐라 그러면 될까? 대답은 거절만 하고 끝났는데 거절당했을 때 It's okay 됐습니까? 오케이 또는 뭐 Never mind Never mind 뭐 하지마 신경 쓰지마 딴 애한테 부탁해 볼게 됐습니까? 이런 것도 거절을 당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도 알아주십니다 오케이 그래서 빈칸 쭉 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Kevin, can you do me a favor? 그랬더니 오케이 What is it? Can you help me with my science project this afternoon? 그랬더니 Sorry, but I can't I have to visit my grandma with my mom Can you help me with? Okay, sorry but I can't. I have to visit my grandma. My mom. 그니까 할머니한테 가기로 약속해놨다라는 얘기고 전체적으로 이제 도움이 필요한 애는 케빈이에요. 케빈이 아니에요. 케빈이 아니죠. 어떤 여자애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때문에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 프로젝트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케빈은 도와주겠대요. 못 도와준대요. 도와준대요. 왜 못 도와준대요? 그렇죠. 엄마랑 할머니 집을 가야 돼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파악해 주시고 뭐 Can you help me with my science project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Can I ask you to help me with my science project? 가능하겠죠. 그렇죠. 내가 너한테 요청할 수 있겠니? 무엇을? 나를 도와주라는 거. Can I ask you to help me with my science project?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는 I have your help with my science project 가능하겠죠. I need your help. 난 네 도움이 필요해. With my science project에 대한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요. 뭐 다양한 표현들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 도와달라는 거였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파트에서는 고맙다는 얘기 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엔 거기에 대해서 아유 뭐 고맙다는 말 안 해도 돼. 있습니까? 천만에 이런 것들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아는 바처럼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알다, 당신들이 알다라는 말 앞에다가 뭘 쓰면 뭐뭐와 똑같이라는 뜻이 되죠. 뭐뭐처럼 내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말했던 대로 이런 뜻을 쓰는 짧은 녀석이죠. 오늘은 나의 15번째 15는 뭐예요? 15 15 그러면 15번째는 15 뜨겠죠. 오케이 그래서 Hello Mom and Dad 하겠죠. Hi Mom and Dad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As you know 이 표현 됐습니까? As가 because예요 when이에요 뭐뭐처럼이에요 뭐뭐처럼이라는 거 됐습니까? 알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알 때도 아니고요 여기 알과 똑같이 오케이 okay, 그래서 today is my 15th birthday 됐습니까? Hi mom, hi dad, as you know 이런 표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자 그래서 생일이니까 이제 다음 나올 내용은 뭐겠다? 선물 주세요 라는 얘기 나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okay, 어휴 그렇죠? 얘는 선물 달라는 얘기 안 하네 착하네 됐습니까? 기회가 뭐였더라?
센스죠. 근데 기회를 못 가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기회를 어떤 느낌으로 못 가졌냐면은, 그렇죠. 이렇게 못 가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우리말에 안쓸 말인데 여기 일부러 넣어놨죠. 됐습니까?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못 가졌다. 그렇죠. 기회는 기회인데 어떤 기회? 예? 감사할 기회죠. 그렇죠. 집에 갈 시간이고요. 책을 살 돈이고요. 앉을 의자고요. 놀 친구고요. 감사할 기회죠. 중요합니다, 이 표현.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왜라는 질문. 뭐 때문에 저의 부모님이 되어준 것에 대해서. 됐습니까? 감사한데요. 와줘서 고맙다. 그렇죠? 되어주어서 고맙다. 됐습니까? 오케이. 부모님이 되다가 뭐죠? 나의 부모님이 되나? Be 그렇죠. Be my parents를 전치사 for 뒤에 넣으려면 그 형태를 주의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거 무지하게,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올 수밖에 없는 문장이에요, 이거. 됐습니까? 일단 시제도 최근에 배운 시제고 비교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기회는 기회인데 어떤 기회인지를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있죠. 됐습니까? 게다가 뭐도 있냐? 뭐 때문에 고맙다란 말이 이렇게 있는데 이 표현을 도대체 되다를 되어 주신 것 때문에 고맙다를 어떻게 만들 건지 이거 뭔가 대화 파트의 하이라이트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자 일단 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못 가졌어. I haven't had a chance죠. I haven't had a chance. chance는 chance인데 뭐할 chance? To thank you. 그렇죠? 뭐 때문에? For being my parents. 그렇습니까?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들 표시하면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회 대신 쓸수 있는 거 오로 시작하는 거뭐 배웠고요. 예, 넷중 뭐니? 사실은 여섯 중 뭐니?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이거랑 이거. 그렇습니까? 자, 내가 이거 그럼 완료형 계속 결과 중에 뭐 아까 뻔하게 다 나왔죠? 무슨 조건? 계속 못 가졌다는 얘기죠. Haven't had. 됐습니까? Haven't부터 플러스 PP. 그 다음에 chance랑 같은 말 뭐였더라? 그치. Opportunity. I haven't had an 근데 opportunity 썼을 때는 on 써야 되겠죠. I haven't had an opportunity to thank you. 오케이. To 부정사의 무슨 형용법? 아까 뻔하게 다 나왔죠. 형용사의 형용법. 됐습니까? chance는 chance인데 어떤 chance? To thank you for being my parents. 할 chance. 되어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할. 그 다음에 thank you 뒤에 고마워하는 이유를 전치사 for로 붙일 수 있죠. 뭐에 대한 대답이다. 왜? 근데 전치사니까 뒤에 나의 부모님 되다는 be my parents인데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be my parents를 뭐 형태? 동? 됐습니까? 그래서 being이 이꼬라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됐습니까? 엄만 길어봤자 thank you for it. 됐습니까? 나의 부모님이 되어주시는 것 하나, 되어주시는 것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thank you for it인 거죠. I haven't had a chance to thank you for it. 있습니까? Thank you for being my parents. 그러니까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동사의 형태, 동사의 형태,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낼 거리가 많습니다. I haven't had a chance to thank you for being my parents. 됐습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문장. 됐습니까? 오케이. 자, 얘를 한 단어로 바꾸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단어로 바꾸면, 그쵸. I haven't had a chance to appreciate being my parent. 여기까지 하는 순간 눈치챘어야죠. 전치사 필요 없는데 고마워하다. appreciate. I haven't had a chance to appreciate being my parents. 일단 기본적으로 thank you for라는 표현을 꼭 알아두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나올 내용은 그 다음에 뭐 나올 내용은 뭐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이제 이번 기회를 맞이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고마워하는 이유 중에 부모님은 어떤 또 부모님이자 친구이자 선생님까지도 해주셨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ou both 뭐 이런 거쓸것 같지 않나요?
오케이. 아, 그렇죠. You've been 쓰겠네요. You've been. You are를 현재 완료 시제 쓰면 You've been. Truly been 썼네요. You've truly been my friends and teachers. 그러니까 you는 부모님이니까 몇 분. 그러니까 이렇게 뭐의 일치, 수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really 대신 쓸수 있는 게 모두 있다. Truly.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 표현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친구고 계속 선생님이라는 표현 have 플러스 pp. You've truly been my friends and my teachers. 그래서 뭐 어떤 뭐그뭐 부모님이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게 대충 보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어떤 말씀 자주 하시겠어요? 복도에서 뛰어다니지 마! 이런 얘기 자주 하시겠죠? 그렇죠? 숙제 해왔어? 그런 얘기 많이 하시겠죠. 선생님이셨잖아요. 됐습니까? 졸지 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Really 대신 truly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여기에 true는 형용사입니다. 근데 여기는 무슨 시 써야 되니까? 부사 써야 되니까 이 빼고 truly의 스펠링도 틀리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하고 싶은데 일단 자 그래서 고맙다 했어. 뭐? 자 이거 S로 시작하는 그 단어죠. 그쵸? 근데 하다가 아니고 어떤 것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나를 지지해 준 것과 고마운 이유가 A 때문에도 고맙고 또 B 때문에 고마운데 자 이거 됐습니까? 이 녀석의 형태가 매우 중요하네. 그쵸? 얘 형태가 그 형태로 돼 있으니까 얘 형태도 노력하다라는 녀석도 그 형태라 해야 됩니다. 고마워하는 이유가 A라는 것과 B라는 것인데 뭐 해준 것, 지지해 준 것, 그리고 뭐 해준 것, 노력해 준 것.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에 이게 T로 시작하는 단어죠? 그렇죠? T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뭐를 노력한 거야? 나를 이해하는 것을 노력했죠. 그러면 나를 이해하다는 뭐예요? 나를 이해하다는 understand me죠. 그러면 이 understand가 이 녀석이 try가 뭐하다는 뜻이 되려면 노력하다라는 뜻이 되려면 이 understand가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하는지도 배웠죠. 됐습니까? 그런 것들 이 문장도 동사의 형태 때문에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 support가 뭐로 돼 있고, supporting이 될 거고, try가 뭐가 돼야 되겠어? trying. 전부 다뭐 때문이다? for한테 가서 걸리는 겁니다. Thank you for supporting me. Thank you for trying. 됐습니까? 그래서 thank you for supporting me. And trying. Always trying to understand me. 됐습니까?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사용됐는데, Thank 근데 고마운 이유가 뭐 해준 것과 해준 것과 노력해준 것. 그래서 얘들의 형태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또 to understand는 왜 꼬라지다? try가 무슨 뜻이 되어야 되니까? 한 뜻이 되려면 여기에 understanding이 오면 안 된다는 거. try to do 해야지 try 했듯이 시험서만 해보다가 아니고 노력하다가 된다 했죠. 그 서포팅이 이꼬라지가 된 이유, ing 된 이유, try가 trying 된 이유, understand가 to understand 된 이유는 각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support가 supporting 된 이유하고 try가 try 된 이유는 전부 다얘 때문이죠. 그렇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지지해 준 것과 노력해 준것 때문에. 그다음에 always 빈도부사니까 일반 동사 앞에 잘와 있죠. always trying, always try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됐습니까? 얘도 다른 형태 되면 안 되고요. 각자 다이 형태라 해야 되는 필수적 이유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그거죠. 자랑스럽다라는 수거 외우라 했죠. 오케이. 그래서 자랑스럽다는 잠깐만. 이거는 누구누구를 자랑스러워하다면 누구누구를 자랑스러워하다면 be proud of인데 그건 아니네요. 됐습니까? 일단 나는 정말로 자랑스럽다. I'm really proud.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오는 두 분의 딸이어서란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y? 그렇죠. 이거 왜? 그렇죠. 그러니까 자, 두 분의 딸이다. Be Be your your daughter. daughter. 그러면 여기다가 be your daughter가 어떤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To be Your your daughter. daugh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얘가 감정이죠. 그렇죠? 어떤 감정 상태야? 자랑스러운이죠. 그러니까 이 to be your daughter가 이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얘가 뭐를 설명하는? 감정의 원인을 설명하는 to 부정사의 무슨 조용법? 부사작용법. 이거 I am glad to meet you 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를 만나서 기뻐. 여러분들의 딸이라서 자랑스러워. 하고 똑같은 거. 그래서 얘도 이 형태. 아까 그러니까 연달아서 한 번은 B가 뭐가 됐고 한 번은 B가 빙이 됐고 한 번은 투비가 됐는데 왜 빙이 될 수밖에 없었고 왜 투비가 될 수밖에 없는지 각자 이유가 있으니까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하이데드 하면 아시다시피 As you know, today is my 15th birthday. I haven't had a chance to thank you. 야, 이 부분 얘기했습니다. Haven't had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 할 기회? 감사할 기회. 네, 됐습니까? 여기에 뭐 to thank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다음에 for being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오케이, 그 다음에 you've truly 얘기했고요. Have plus pp 수의 일치. Thank you for supporting 할 수밖에 없는 거 ing me and always trying 주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to understand I'm really proud to be your daughter to be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오케이, 시간이 좀 쫓으네요. 오케이. 규현이는 무슨 요일날 보강할 수 있어?